빠방 하이.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던 60년대에는 여름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 시절 인기 여름 간식부터 여학생 전용 수영장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신기한 60년대 여름 음식과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의 여름 풍경 중 하나였던 원두막. 요즘은 보기 힘들지만 60년대만 해도 흔했습니다. 임시정자로 수확기 한철 이용하는 시설. 손님이 원두막으로 찾아오면 현장 판매를 했고요. 지식도 가능. 못난이 과일을 한두 개 깎아줬죠. 원두막은 동네 사랑방 노릇도 했습니다. 사방이 트여 바람이 잘 통해 동네 어르신들이 삼복더위를 피하곤 했죠. 그래도 원두막의 가장 큰 목적은 감시초소였습니다. 그놈의 지긋지긋한 서리 때문인데요. 서리란 농산물을 몰래 훔치는 절도행위. 이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상에는 때를 지어 남의 작물을 훔쳐먹는 장난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리가 판을 쳤던 60년대 콩을 훔쳐 구워먹는 콩서리, 닭을 훔치는 닭서리까지 있었지만요. 가장 만만하고 인기 있던 건 참외서리입니다. 서리를 하려면 사전정보가 중요했습니다. 만약 하루 이틀 전 참외를 장에 내다 팔았다는 얘기가 들리면 그 밭에는 가지 않았고요. 잘 익은 참외가 많은 밭으로 향했습니다. 다만 중간에 동네 사람이라도 만나면 그날은 과감하게 서리를 포기해야 했는데요. 누가 어느 밭으로 가더라 라는 소문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참외서리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인원은 3명이 한성맞춤. 항상 바지를 벗고 시작하는데요. 인분을 걸음으로 사용하던 시절 밭고랑 사이사이에 걸음통이 있어 빠지기 일쑤였거든요. 벗은 바지는 양쪽 가랑이를 묶어 참외를 담아갈 자루로 사용했다는. 참외는 두드렸을 때 둔탁한 소리가 나는 잘 익은 것들만 따는데요. 이 소리가 요란해 주인에게 들키기도 했습니다. 재수없게 붙잡히기라도 하면 한바탕 훈계를 듣는 것은 물론 역사를 잡혀서 집으로 끌려가 부모님께 종아리를 호되게 맞을 각오를 해야 했고요. 심하면 학교 선생님에게까지 알려졌죠. 하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장난이 아닌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저 한 동네 사는 주민끼리 얼굴 붉히기 껄끄러워 관대하게 넘어가는 분위기였을 뿐 애들이 때로 들어와 해집고 다니면 밭이 만신창이가 되어 농사를 아예 망칠 수도 있었거든요. 발각되면 서리한 집의 부모가 보상을 해주는 게 국룰이었죠. 따라서 참외 서리에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서리를 하되 주인 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기. 참외는 당장 먹을 만큼만 따와서 먹어 치웠고요. 한번 서리한 밭에는 두 번 가지 않았죠. 여럿이 나눠 먹던 훔친 참외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었다는데요. 참외밭 주인이 안타까울 뿐이네요. 알을 달고 사는 요즘 60년대에도 길거리 테이크아웃 음료가 있었습니다. 바로 냉차. 여름에 찍힌 이 사진, 냉차를 사먹는 모습인데요. 보리차, 옥수수차처럼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차에 사카린을 듬뿍 넣어 달달하게 만든 60년대 버전 아이스티입니다. 투명한 물통에 가는 호스를 연결해 컵에 따라줬죠. 그냥 보리차에 설탕 섞은 맛 아니야? 그래도 은근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 밖에서 차가운 음료를 값싸게 마실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메리트는 충분했죠. 보통 학교 앞 혹은 산위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판매했는데요. 노점상마다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존재했습니다. 수박 쪼가리를 넣은 수박냉차, 상큼한 오렌지향 분말이 들어간 오렌지냉차, 인스턴트 커피를 섞은 커피냉차, 심지어 과일 통조림 원액을 버리지 않고 물에 희석해 냉차로 둔갑시키기도 했죠.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 냉차. 사실 그닥 추천할 만한 식품은 아니었습니다. 식중독과 배탈의 원흉으로 불량식품 취급을 받았던 건데요. 일회용품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과거, 쓰던 유리컵을 길거리 거리에서 대충 닦아 사용했고요. 냉차를 담는 큰 통은 제대로 씻지도 않고 강목처럼 비위생적인 도구로 차를 섞는 경우가 많아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재료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냉차의 정체, 한강 얼음을 사용했다는 사실. 매년 2월 해빙기면 밤마다 한강 근처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톱질 소리. 잘라낸 한강 얼음을 저장해놨다가 여름에 꺼내 쓰는 건 조선시대부터 있어온 일이긴 했지만요. 강물이 깨끗했던 옛날과 달리 광복 후 오염된 강물. 정부는 1948년부터 한강 얼음을 섭취하지 말라고 경고했고요. 1955년부터는 아예 얼음 채취 자체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돈에 눈이 먼 업자들은 한강 얼음 채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꽤 짭짤한 장사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던 게요. 한강 얼음 제조 원가는 제로. 얼음을 썰어 나르는 인건비만 있으면 되는데요. 그마저도 교도소 수감자들을 동원해 절감했습니다. 의외로 수감자들은 얼음 채취 작업을 손꼽아 기다렸다는데요. 콩밥만 먹다가 흰 쌀밥과 막걸리, 담배까지 제공해줬기 때문이죠. 교도소 측에 서도 할 일 없는 수감자들을 동원해 부수입을 올릴 수 있어 좋았죠. 이 세균 투성이 한강 얼음 60년대까지 길거리 냉차에 들어갔는데요. 냉차에서 다량의 대장균이 검출되면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불량식품 단속을 했고요. 후에 냉장고가 널리 보급되면서 길거리의 냉차는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췄다고 하네요.
해방과 전쟁 후로 피서를 즐길 수조차 없었던 1940년대에서 50년대 너무 더울 때면 하교하다 말고 개울에 들어가서 멱을 감거나 등목을 했습니다. 일종의 간이 샤워인 등목. 20년 전만 해도 여름이면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었는데요. 윗도리를 벗고 엎드리면 얼음장처럼 시린 찬물을 끼얹어주기. 당시 우물가에서는 등목하는 사람들의 으억으억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60년대에는 경제발전과 함께 본격적인 피서문화가 등장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가까운 피서지가 최고였는데요. 바로 이 사진. 해수욕장 같긴 한데 어딜까요? 한강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한강. 개발 전에는 100만 평에 이르는 넓은 백사장을 자랑했습니다. 가장 핫했던 피서지로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하는 사람들과 모래사장에 파라솔을 펼쳐놓고 쉬는 모습으로 가득했죠. 워낙 많은 인파가 몰려 높은 막루에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안전요원도 상주하고 있었다는. 점점 가벼워지는 한강에서의 옷차림. 보수적이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신문기사에서는 수영장의 대표적인 추태로 남녀가 쌍쌍이 되어 파라솔 그늘 속에 숨고 온종일 수영도 일광욕도 아닌 남녀 학생의 교제만을 일삼는 행위를 꼽았는데요.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차마 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수영장마다 학생 풍기 단속 감독자를 주재시켰죠. 급기야 여학생 전용 수영장도 생겨납니다. 풍기 문란을 차단하겠다는 목적. 여기서 이템은 꽃모자입니다. 장식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게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싶지만요. 이때는 이게 디폴트 값이었다는. 1960년에는 서울 시내 각지에 어린이 수영장이 최초로 개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의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입장료는 2시간에 30환. 당시 국수 한 그릇이 30환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무척 저렴한 편이었죠. 버스나 기차를 타고 도심을 벗어나기 시작한 것도 이때쯤입니다. 더위를 피해 산과 계곡, 바다를 찾아 떠나는 건데요. 1968년 철도청에서는 피서객들의 편의를 위해 7개 노선과 30개 피서 열차를 특별 편성해 운행했습니다. 특급 파도. 덕분에 인천 송도해수욕장, 부산 해운대, 충남 대천해수욕장 등 전국의 해수욕장들이 대대적인 인기와 함께 개발이 시작됐다는. 그러나 먹고 살기도 빠듯했던 시절, 분수에 맞는 피서를 보내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나치게 낭비를 하거나 빚까지 의도 쓴다는 것은 삼가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와! 그나저나 한강 백사장에서 파라솔이라니 정말 생소한 풍경이네요. 60년대 여름, 방역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열악한 위생관리로 발생했던 전염병은 무척 위협적이었습니다. 확산 속도가 빨랐던 콜레라와 장티푸스는 한 해에만 수천 명 이상을 감염시키며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었고요. 정부는 여름철 음식을 통한 전염병을 주의하라고 당부했죠. 거리에서 파는 불량식품들도 한몫했는데요. 냉차 사 먹고 오면 등짝 스매싱 맞았던 이유라는. 해충도 사람을 보통 괴롭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름 밤잠을 설치게 하며 극성을 부리던 모기, 목숨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였는데요. 모기에 물려 뇌염으로만 한 해에 수백 명이 숨졌죠. 모기에 번식하는 것을 없앱시다. 그리고 모기란 놈을 모조리 잡읍시다. 최선은 물리지 않는 것. 아이들의 야외 활동을 자제시키고 잘 때도 옷을 입고 모기장에서 잘 것을 권장했죠. 이걸로 모자라 모기만큼 흔했던 빈대, 벼룩, 이 같은 해충들 도시, 농촌 가릴 것 없이 집 안팎에 돌아다녔는데요. 넓은 지역에 많은 양의 살충제를 단시간에 살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60년대에 최초로 도입된 소독차, 골목마다 하얀 연기를 내뿜 뿜으며 지나가곤 했는데요. 신이 난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일부러 연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추억 속 낯익은 장면이죠. 어른들도 소독차를 쫓아가는 아이들을 굳이 말리지 않았는데요. 연기가 몸 안에 잡균까지 물리쳐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비행기까지 동원됩니다. 여름철이면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열흘 간격으로 공군 비행기를 띄워 공중에서 소독약을 살포. 아이들은 비행기를 보려고 살포 현장에 몰려들곤 했죠. 하늘에서 쏟아지던 하얀 가루들. 정부는 약기운이 방 안으로 들어가도록 방문을 활짝 열어두라고 당부했다는. 이 소독약의 정체, 빈대 잡는 특효약으로 알려졌던 DDT입니다. 살충 효과를 밝혀낸 과학자가 노벨상까지 받은 약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값싸고 살충 효과가 뛰어나 즐겨 사용됐죠. 가정에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은 스스로 집 구석구석 그리고 몸속에 뿌려댔다는. 그러나 처음에는 DDT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요. 1960년대 중반부터 거론된 유해성, 결국 발암물질로 판명났죠. 소독차를 쫓아다니다 코피를 쏟거나 구토를 하는 사람들 나타났던 이유인데요. 1970년대 초 마지막 공중살포를 끝으로 DDT 사용이 금지됐다는. 소독차, 어릴 때만 해도 가끔 보였는데 추억 돋네요.
이제 곧 초복이죠. 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인 삼복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이날은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보양식을 챙겨 먹는데요. 60년대 여름 대표 보양식 단연 육개장이었습니다. 요즘은 주로 상갓집에서 손님 접대용으로 내놓지만요. 육개장은 원래 복날에 먹는 시절 음식으로 발달했습니다. 육개장의 역사는 불과 100년 남짓. 사실 옛날 복날에는 게장국이라고 불렸던 보신탕을 즐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보신탕이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는데요. 대신 쇠고기를 넣고 게장국처럼 끓여낸 육개장이 탄생한 거죠. 쇠고기를 삶아서 가늘게 찢은 후 토란 줄기와 고사리, 고춧가루를 듬뿍 풀어넣고 빨갛게 끓여내기, 뜨겁고 얼큰한 국물이 속을 풀어줘서 이열치열 원리로 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냈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육개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덥다는 대구에서 꽃을 피운 음식이기도 하다는 아예 대구탕이라고 불렸을 정도. 이랬던 육개장, 60년대로 접어들면서 형편이 되는 주부들이 소고기로 간단하게 끓여먹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음식이 됐다고 하네요. 복날에 가장 많이 먹는 음식으로 손꼽히는 삼계탕. 삼계탕 또한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의 닭요리는 닭백숙이 일반적, 삼계탕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복날에 삼계탕을 먹는 문화는 60년대에 와서 종착됐습니다. 부잣집에서 닭백숙이나 닭국에 인삼가루인 백삼가루를 넣으면서 시작됐는데요. 이걸 개삼탕이라고 불렀습니다. 삼계탕이라는 이름을 쓴 건 1960년대가 최초. 냉장고가 보급되어 유통방식이 개선되면서 인삼을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됐고요. 백숙에 인삼가루가 아닌 진짜 인삼을 넣는 걸로 요리 형태가 바뀌었죠. 그러다 닭보다 부재료인 인삼이 귀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삼이 앞으로 나와 삼계탕이 된 거라고. 이 삼계탕, 국민 보양식이 될 수밖에 없던 게요. 땀을 많이 흘리고 체력 소모가 큰 여름, 몸 밖에 덥고 안이 차가우면 위장 기능이 약해져 기력을 잃고 병을 얻기 쉬운데요. 열을 내는 음식인 닭과 인삼, 따뜻한 기운을 내장 안으로 불어넣어줘서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죠. 삼계탕의 인기가 치솟자 연계백숙을 판매하던 식당들은 저마다 삼계탕이란 이름을 내세우기 시작했고요.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서 피서를 간 가족들은 외식 메뉴로 삼계탕을 찾으면서 입지를 굳혔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육개장이 복날 음식이었다는 건 몰랐던 사실이네요. 참외서리와 원두막, 신나게 쫓아다녔던 소독차까지, 나름 낭만있었던 60년대 여름.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왠지 아련한 게 촉 돋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옛날 한국 음식 80년대 편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 삼계탕?